금괴잖아. 정득. 아, 잘 잤다. 아, 오늘도 아주 상쾌한 아침이구만. 아, 오늘은 또 어떤 멋있는 몬스터를 만들게 될까 아주 두근두근하구만. 에, 오늘도 빨리 학교 가가지고 신나게 연구해야지. 헤헤. 아, 역시 내가 만든 최고의 멋진 드래곤, 레드 드래곤. 자, 가자, 레드 드래곤. 우리 오늘도 학교를 한번 점령해 보자고, 레드 드래곤. 오늘은 뭘 물어볼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래곤 유의 몬스터 중에 어떤 드래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학교에서 일어날까? 두근두근하고만 이거 빨리 가봐야겠군. 아, 여기를 지나서 저기 운동장을 지나서 올라가면 바로 교실이 나오겠지. 르르르르르. 자, 가자, 레드 드래곤. 아, 다 왔다. 아, 학교 가는 길. 어우, 비 온다. 비야, 그 사람. 얍. 얍. 오케이. 아, 학교 가는 길이 항상 두근두근 하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하니 말이지. 아, 가자. 아, 아, 다 왔다. 오늘은 또 어떤 연구원님이. 어, 뭐야, 나. 아니, 학생인가, 어? 여기? 아니, 누구세요? 아, 내 소개를 해야겠고. 나는 늪지대 연구원에서 온 머사 박사라고 하네. 여기 피 연구원 있지, 피 연구원, 피 박사. 어, 머사 연구원이요? 내가 좀 유명하지. 됐어, 사인은 됐네. 그 누구지? 어쨌든 네. 내가 그 피 박사를 대신해서 이틀 동안 여기 대리 박사로 있을 거야.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당연하지. 딱 봐도 되게 많이 멍청해 보이시는데. 연구 내가 얼마나 유능한데. 연구 하실 줄 아는 거 맞죠? 아니, 제 잠깐만, 너 이 레드 드래곤 보이세요? 한번 보자꾸나. 아, 자네가 그 쫀득? 맞습니다. 아, 이 레드 드래곤 연구는 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지. 아, 근데 이 제가 만든 레드 드래곤이거든요. 네. 이 레드 드래곤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에? 레드 드래곤 치명적인 오류라뇨? 일로 와봐. 자네는 아직 박사인 나한테 잽도 안 돼. 아니, 제가 이걸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잠깐 밥 먹으면서 만든 슈퍼 엔더맨. 뭐야 이거? 아니, 엔더맨 이렇게 클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아주 멸치와 칼슘을 쑥쑥 먹고 자랐거든. 아니, 뭘 멸치와 칼슘을 쑥쑥 먹으면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몬스터의 기본적인 철학도 안 돼 있어. 아니요. 그래도 제 저기 저 친구 더 셀걸요? 레드 드래곤이? 너희 그 레드 드래곤은 그냥 한나 도롱뇽일 뿐이라고, 우리 슈퍼 엔더맨한텐.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레드 드래곤 도롱뇽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자, 가자 레드 드래곤. 야, 너 힘을 보여줘. 저런 그냥 키만큼 엔더 드래곤이 엔더맨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가자 레드 드래곤, 공격해! 기다려! 어? 아, 네, 레드 드래곤! 어, 뭐야 쟤? 엔더맨아, 진정해. 너무 약한 상대를 보면 얘가 화가 나거든. 그랬어. 저기요, 딱 기다리세요. 제가 또 수집해서 저 슈퍼 엔더맨 꼭 무찔러 버릴 테니까 좀 딱 기다리세요, 진짜. 하하하, 귀엽구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아니 어떻게 레드 드래곤이 두 방만에 죽지? 아, 어떡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몬스터 타워를 가서 그 레어 아이템이 나오길 꼭 빌면서 잡아야겠다, 진짜. 그게 안 나오면은 난 저 슈퍼 엔더맨을 못 잡을 거야, 아마. 어떻게 레드 드래곤이 어떻게 한 방에 두 방에 죽냐, 어떻게? 아, 어떡하지? 일단은 그래, 올라가서 한번 사냥을 해보자. 사냥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자, 여기서 또 자, 엔더맨 일로 와. 에이, 짜이, 따이. 어이, 오케이. 좋고. 아, 그래도 확실히 다이아몬드가 보시라 그런지 피가 별로 달지가 않는구만. 좋아. 제발 골렘한테서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골렘한테서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왜? 어 잡았다. 어 뭐지? 금괴잖아. 이번에는 골드 드래곤. 골드 드래곤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금괴도 두 짝, 금괴도 하나 얻었으니까 좋아. 어 좋아 좋아. 완전 시기한 건데 이거 금괴. 어 완전 좋고. 자, 엔더 눈이랑 골렘 마법 금괴. 자, 위에 올라가서 어 아 여기다 엔더 드래곤 여기다. 엔더 드래곤도 잡고. 좋아 일로 와 작은 드래곤. 내가 널 잡아주지 작은 드래곤. 좋아 일로 오라고. 드래곤의 심장을 좀 얻어야겠어. 좋아 드래곤의 심장을 얻어서 골든 드래곤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무려 위더의 능력을 쓰는 골드 드래곤을 만들어야겠어. 좋아 오케이. 드래곤의 심장도 얻었고. 자 이제 위층 가서 위더를 한 마리 잡으면 되겠다. 아 얘는 항상 볼 때마다 무섭단 말이야. 얘는 아이씨 괜찮겠지? 왜 위치죠? 너무 세잖아. 잠깐만 내 갑옷. 신발 다 따라간다. 어떡하지?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겠지? 야이씨 미리 위더. 야 수술 좀 잡혀줘라. 야 불쌍하지도 않냐? 연구원은 아까 머사 연구원 처음 본 사람한테 잡았다. 오케이 됐어. 위더 스켈레톤의 해골. 좋아 이걸로 공격 마법을 쓰게 한 다음 요번에는 드래곤의 심장을 두 개를 넣음으로써 조금 더 강한 아이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좋아. 일로와 작은 드래곤. 너를 내가 무찔러주지. 작은 드래곤 한 마리를 더 잡아서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큰 드래곤을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잠깐만 너 죽겠는데? 잠깐만 참았다가 일로와. 일로와 죽어. 아 제발. 아우 너무 아프다. 컨트롤. 잡았다. 오케이 심장 두 개 얻었고. 좋아 이제 만드는 거야. 저번 드래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멋있는 드래곤을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좋아 간다. 딱 기다리라고. 슈퍼 엔더맨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제 왜냐면 이번에 드래곤의 심장도 두 개 얻었고 금괴도 얻었기 때문이지. 이 금괴는 되게 유니크한 금괴라고 물려 골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좋아 가보자. 오케이 여기로 가서 자 여기로 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연구실이지. 연구실에서 이봐요 모사 연구원. 엔더라 무럭무럭 자라렴 엔더라. 다시 돌아왔군.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무슨 엔돌이야 씨. 딱 기다리라고. 엔돌이고 뭐고. 내가 이 몬스터 재료들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만들 거라고요. 딱 기다리세요. 오케이 됐어. 제대로 안 들어갔네. 아이고. 자 이거 넣고 자 이번엔 이렇게 넣고 브론선을 버려야겠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자. 자 가자 나와라. 골드 드래곤이잖아. 그도 엄청 커 보이네. 좋아 골드 드래곤. 이제 슈퍼 엔더맨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지 골드 드래곤. 이봐요 머사 연구원 나와보세요. 엔더 뭐야 저네. 설마 새로운 몬스터를 또 보이시죠? 뭐시야? 무려 골드 드래곤이라고요. 아니 아직까지 엔돌이가 더 셀 거야. 엔돌이가 더 세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 보세요 이 늠름한 자태. 예? 이 누리끼리한 색깔. 키도 조그만하고. 키도 조그만하다니요. 이 눕혀놓으면 제게 더 클걸요? 반박할 수 없군. 덤벼라 이씨 나쁜 학생. 좋아 나쁜 학생이라니요. 나쁜 연구원 가라 골드 드래곤. 엔돌아 없애버려. 엔돌아 공격해. 엔돌아 없애버려. 잘한다. 안돼 엔돌아
안돼 안돼 잘했어 엔도라 연구원님 조금 더 강한 몬스터로 에? 다음부터 준비해오세요 아시겠죠? 아이 미워 다음에 좀 더 강한 몬스터로 준비하라고 가자 골드드래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같이 참여한 머싸님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안녕!